한국으로 아주 멋진 그런 뭐죠? 신목일에 가까운 분들한테 작은 화분 하나씩 선물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요. 그 김민선 씨. 우리 집 화분에는 꽃들이 하나 심어져 있어요. 여섯 시 내 고향이니. 봄비가 내리고 나니까 공기가 더 맑아지고 바람도 더 상쾌해졌어요. 새싹들도 좀 파릇파릇. 오늘도 두 시간 함께해요. 이민영 씨. 식목일도 빨간 날이었는데 아쉽네요.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감나무 심으셨어요. 하고 허수진 씨. 전 묘목은 아니고 선인장이랑 파인애플 선인장을 심었어요. 식물이 주는 안정감은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새 식구 잘 키워봐야겠어요. 박민정 씨. 전 나무의 마음의 나무를 심어야겠어요. 요리 멘탈이라. 나지영 씨.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. 저는 뮤니쇼라는 푸근한 힐링 나무에 뿌리를 내리겠어요. 오, 민정 씨 좋은데요? 전에 심은 토마토에 싹 났어요. 완전 신기해요. 아들이랑 토마토 따먹기로 했어요. 그 사하나파라나님. 초등학교 때는 식목일이 휴일이었고 학교에서 동네에 나무를 심고 오라고 숙제를 내줬죠? 누나 오프닝 들으려고 3분 남겨두고 화장실에 뛰어갔다 왔네요. 누나의 오프닝에는 진리가 있어서요. 하고 사연사님. 그래요.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좋죠. 나무는 심지 못하고 아침에 모든 화분에 사랑으로 물을 듬뿍 주고 왔네요. 영란씨. 자, 우리 서로 뿌리 내려요. 아,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문자 샵890 또 인터넷 라디오 콩 접속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광고 드릴게요. 뭐예요? 주문 하나 봐. 우리 집 식탁에 빠질 순 없어.